1번 봅니다. 1번. 황경민 경매 TV 총128 유형 중에서 18번 유형, 그죠? 18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18번 유형에 경락 잔금 대출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려고 하면은 아래 강좌를 많이 보셨으나 한데요. 그래서 볼 때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뒤에서부터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자, 그래야 아마 책은 꽤좀 들어가실 겁니다. 뒤에서부터 빼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거면요. 자, 2번 봅니다. 이 보통 경락잔금 대출을 숙지하려고 하면은 우리 학원의 밴드에 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우리 밴드에도 위에 검색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 이래 보면은 대출만 툭 나옵니다. 밴드에. 그거를 좀 보시면은 막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이 대출을 왜 빼야 되나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은 이 잔금이 긴가 민가 하면 입찰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은행에서 미리 또 알아보면은 또 자기 거래내 농입인데 전해가지고, 자, 내가 지금 뭐 상가를 뭐 아파트 낙찰 받는데, 그 다음에 빌라나, 그 다음에 토지 낙찰 받는데 대출이 됩니까? 이런 물어보면은 다 빌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출이 확실하게 얼마 된다. 내 돈은 5,000뿐인데 대출이 1억이 돼야 멋이 맞춰지겠는데, 1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골차꾸죠. 1,000만 원 막 낙찰 받은 게 1억 5천 낙찰 받으면 뭐, 1,500이 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오늘의 대출 문제를 알아야 확실히 입찰이 될지 안 될지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보시면은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자, 3번 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에 고사리가 있어요. 고사리. 진전고택이 100년 된 진전고택입니다. 100년. 100년 묵은 진전고택. 이게 100년. 진전고택 컷비죠, 컷비죠. 경매 중인데 이 마산 지원에서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에 이제 경매가 되는데 마산 지원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4월 22일에 변경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D페이지를 가시면은 여기 매각길 통지서 여러분들 작을 건데 요 보면은 7월 28일 때가 있어요. 7월 28일 딱 때가 있습니다. 매각길 통지서가 7월 28일. 매각 결정은 뭐 일주일 뒤에. 요거는 별 필요 없어요. 일주일 뒤에 요건 필요 없고 7월 28일부터 출발됩니다. 오른쪽 그림 있죠? 진전 이 진입니다. 진 잎이 가려서 그런데 진전고택, 진전고택 크피죠? 진전, 진전입니다. 진전, 진전면. 우리 창원시에 그래서 이거는 커피점을 조금 변두리지만은 커피점을 그만 조용하게 내가 살면서 하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자 그래서 20에 2836 봅니다. 20에 2836. 자 경매에서 20타경에 2836을 봅니다. 자 요거죠. 진전면 고사리에 이게 이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변경이 돼가지고 이 7월 28일 날 1차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되는데 여기 소유자가 빨리 낙찰이 되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첫날 갔죠. 여기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313평이고 건물이 있는데 100년 고택이 있는데 여기 있죠. 그 제가 차를 대고 처음에는 여기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이 스카이뷰를 보면요. 어디쯤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창원에서 잘 압니다. 요리 쪽 가다가 이게 구도로입니다. 양촌. 양촌 이게 대정 삼거리고 삼거리에 조금 더 가면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우정 한우촌.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정 한우촌. 여기 유명한 데죠.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항시 아주 이게 제가 생일 때도 우리 가족들 뭐한 20명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막 그럴 때이 장소에 쓰고 갑니다. 옛날에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증권 제가 지점장 할때 진주 지점장이 장소를 요청했더라고. 그래서 세 명이서 6회까지 먹어도
먹어도 10만 원이 안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싸고 고기도 좋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식사를 하면은 조금 더 가면요, 여기서 직진해 가지고 조금 더 가면 함안 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옛날에 마산 진로소주 마산 공장이 그래요. 저수지 가기 전에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형님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이리 걸어가다가 내가 이리로 갚이는가 봐. 혼자서. 그래, 이런 아가 안 오는 거야, 아가. 그러고 저녁에서 이제 내를 만났습니다. 요 오대에서 울고 있더래요. 저, 넘어지면 무슨 될 뻔 했습니까? 상거리에서. 그런 장소인데, 조금 더 지나면은 우리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외갓집 동네인데, 여기 고택이 있어요. 그 여기 고택이 왜 좋나 그러면은, 지금 가보면은요, 요 길이 함안으로 빠진 길입니다. 함안으로 빠진 길인데,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까지, 열 정도까지 막 거의 다 됐어요. 다 되고, 이제는 이게 아주 요 함안으로 빠지기가 좋은 길로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함안 쪽으로. 이 넘어가는 길이 공사를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냥 마무리될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고, 이 집이 이제 경면 온, 그것도 몰랐죠. 모르고 이제 그 식사하고, 요 가서 이제 형님이 가자 해서 요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여기서 식사를 했죠. 하고 여기서 컵까지 먹는다고 이제 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차도 되고요. 이게 보니까 주차도 되고, 이 집입니다. 이제. 너무 써놨죠? 연로숙도 안 되나? 차이도 되고, 이제 요 지붕하고 요 지붕하고 막 이렇게 돼서 쭉 한 300분 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점해놨네. 그죠? 컴피죠. 예. 자, 해놨는데, 그래 식사를 하고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혹시 경매 이찰 때문에 왔으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내를 웃지 않은 거죠. 나 그건 아니고 그냥 그저 커피숍을 간 거다 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경매가 지금 이게 진행 중이고, 지금 그 며칠 뒤로 이게 이제 2주 뒤에 한대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이렇게 하죠. 매각기미 매각결정기 통지서 와가지고 7월 28일 되는데, 빨리 낙찰이 좀 높게 되면 좋겠다네. 그럼 높게 되면 좋은데, 한번 하원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뭐 명도비 그러면 뭐 안 줘도 됩니까? 이랬더니 명도비는 뭐 많이는 필요 없고 한 300만 원만 주면 좋겠다 이 나이가다. 자기가 소유자 쪽이니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면 좋겠다 했고, 그러면 사진을 좀 찍어서 좀 보내봐라 했더니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그죠? 왔는데 그런대로 뭐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커피점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큰매상, 그러니까 식당이 밑에 동네, 그 커피가, 한우집이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보통 조금 그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함안 그쪽이, 함안에 들어간 입구죠, 바로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뭐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뭐 정원도 그렇고, 뭐 등등등 해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진정 고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대출을 물어봤어요. 대출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써놨죠. 원장님 대출 한도는 성인 후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자 우리 여기가 전속입니다. 그죠? 여기서 많이 이제 입찰하기 전에도 물어보죠. 제가 물어보고 수학생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3억 1900에 낙찰 받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찌 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경매에서 보면은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고, 요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자 뭡니까 지금 1층이 휴게점이죠. 커피점. 커피점이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죠? 좋고 다 대지고 뭐 커피점 하든지 갈비집 하든지 뭐 그렇게 막 될 것 같고요. 그 현재는 이제 커피점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점을 이렇게 쭉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임차는 없습니다. 임차는 없고 소유자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저축은행하고 빚이 조금 있죠. 있어갖고 이거를 빨리 들고 빨리 끝내비고 저도 딴 데 준비를 해놨어요. 커피 좀 옮기고로 저게 시내로 이제 옮기는 거로 막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다 놔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됐는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요수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요가 마당이죠, 마당. 그죠? 이게 마당이고, 이쪽이 마당이 되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쭉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커피에 메뉴가 있더라. 좀 비싸더라고요. 단팥죽 같은 것도 15,000원. 팥빙수, 15,000원. 좀 고급으로 이게 하고 있더라, 본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데, 그 대출을 물어봤어요. 그럼 대출을 성인 후, 그래서 항시 새마을 끊고도 부자 혼자서 결정 못 합니다. 자기들이 또 미리 전화 온 거는 이제 성인과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연락 왔어요. 근데 자, 사업자와 개인이 동일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 나가든 개인 대출 나가든 동일한데 이번 해차에 입찰 한다는 입찰 산단 조건으로 2억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 LTV 결과 한번 내가 계산해 보니까 대강요. 여기서 70%에서 2억 2,300인데 소액 보증금 방한 칸이 지금 2천만 원이니까 빼니까 한 2억 300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한 2억 300 되는데 자 진짜 잘 보세요. 그러나 신용도와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입찰하실 분은 사전에 상담 조회 부탁드립니다. 이리 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출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 숫자는 나오는데. 여기 신용도 있겠죠? 근데 이제 소득 금액이 요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빼앗다 그죠? DSR, 7월 1일부터 얼마 이상요? 1억 초과되면은, 소득 금액 증빙이 나와야 돼요. 소득 증빙. 그죠? 소득 금액 증빙이 나와야 돼요. 소득 증빙. 소득 증빙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낙찰 받으실 분은 이제 미리, 금융 분야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사전에 조율해보고, 그래야 정확하게 낙찰이 드러납니다. 내 돈이 예로 저게 대출하고 내돈 1억하고 맞춰서 살수 있는지 없는지 딱 답이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뭐 답도 안 나오는데 아주 덜렁들었다 싶어 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봐도 되겠다 싶습니다.